원래 쓴 거랑 단 걸 같이 먹어야 맛이 더 잘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쓸쓸한 이별곡으로 돌아온 수현 씨, 달달한 러브송으로 돌아온 경서 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 영스위트 수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들 모실게요. 수현 씨, 경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경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 이 텐션 지금 얼마만인 건지.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시현 씨는 작년 8월에 뵙고 정말 오랜만에 뵙는 건데. 맞아요. 그건 잘 지내셨나요? 네, 일단 잘 지냈고요. 저번에 네. 그 한 2주, 3주 정도 우리 그 같이 그 뭐야 코너 하나 네. 그 아나운서님 어디 가셔가지고 네.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이후로 못 뵌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때 맞아요. 너무 못했나요? 피디님이 안 불러주셔가지고. 아니 아니에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위협감을 느끼셨는데. 위협감을 느끼셔서 또 다시 부르면 또 그럴까봐. 아,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네.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 네. 너무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머리 색깔도 이렇게 화려하게 또 돌아오셔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좀 아이돌인 척 좀 해보려고요. 아이돌이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이돌이시잖아요. 아, 제가 이제 그 15주년 유키스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 네, 머리 색깔 좀 이렇게 화려하게 됐습니다. 아니 머리 색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잘 네. 어울리세요. 진짜. 네. 좀 색이 빠지면서 더 저도 이 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네, 예뻐요. 감사합니다. 잘 어울립니다. 네. 또 우리 경서 씨랑은 저희가 작년 SBS 연예대상 때 네. 옆 테이블에 이렇게 있었었는데 맞아요. 그때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떨려서 아 진짜요? 너무 팬이셔서요? 아니 아니 저 때문이 아니 저 때문이 아니 누구 때문이 그냥 그 자리에 자리가. 있는 게 너무 떨렸어요. 아, 그 자리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냥 다른 음악 방송에 는 많이 가봤어도 그죠. 그리고 연예대상이 처음인 거예요. 아~ 제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손에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박수만 그리고 누가 지나가신다고 하면은 누군지는 알아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인기가 자동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누가 계신지는 알아도 약간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안고 다시 약간 이렇게 묻어 있었어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셨고 네, 옆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도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이제서야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아, 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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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0376님께서 수현님 영수 오랜만에 오시네요. 오랜만에 봤는데 머리가 아이스크림 같은 파란색이어서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조금만 더 파랬으면 뒤에 이 겹치와 크로마키처럼 네, 얼굴 뻔했어요. 얼굴만 둥둥 떠다닐 뻔했는데 약간 그럴 뻔했는데 네, 다행히도 이렇게 딱 영수 올 때는 머리색이 좀 빠져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파워에이땡 같다 뭐 소다만 아~ 아이스크림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청량하다 네. 그 뜻이죠. 좋은 뜻으로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청량하다, 시원하다, 뭐. 청량 시원.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또 우리 김문주님께서는 경선님 미소가 봄날의 햇살 같아요라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복숭아 같아요. 복숭아요? 복숭아. 아니 머리색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긴 네. 하지만 아니, 들어오셨는데 이제 얘기를 처음 나눠보잖아요. 근데 말씀 나누시는데 너무 약간 귀여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귀여우세요. 내가 네.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경선님은 그 너튜브 짧은 영상 이런데 진짜 많이 올라오세요. 아, 저도 보다가 이렇게 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시는 것도 있고 그런 영상 라디오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거 아, 그다음에 볼차 하는 거 아 맞아요.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많이 보셨죠. 네. 네. 그래서 뭔가 그냥 뵀던 분 같아요. 처음 뵀거든요. 너무 익숙해. 네, 너무 익숙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우리 통이님께서는 경선님이랑 수현님이랑 머리색이 반대라서 너무 예뻐요. 라고. 아니, 머리색도 다 너무 잘 어울리시고 이 색이 솔직히 그러니까 어울리기 좀 어려운 색일 수도 있잖아요. 두 분 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두 분을 단슨 단슨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씁쓸한 이별곡과 달달한 러브송을 발표하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럼 한 번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현 씨부터 지난 5월 29일에 신곡을 발표하셨는데요. 네. 제목이 계절. 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절. 좀 슬픈 발라드고요. 네. 이번에 그 아티스트 오해님이 직접 네, 프로듀싱을 해주시고요. 곡으로는 되게 그 계절마다 있었던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건데 굉장히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좋아서요. 네. 네,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고 또 부르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노래였어요. 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수 오연 씨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 어떻게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되신 건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오연님 노래를 되게 좀 좋아했어요. 좋아요. 그냥 듣는 것도 좋아요. 좋아요. 부르는 것보다 오히려 그 오연님 목소리로 듣는 게 좋았고. 우와. 되게 한 번 제가 이제 회사에 얘기를 하니까 되게 바로 연락을 해 주셔서 거의 흔쾌히 바로 오해님이 좋다고. 아, 먼저 하고 싶다고 연락을 예, 드린 거구나. 예.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서 인연이 되고 이제 곡 작업 같이 하고 이제 너튜브에 이제 영상이 올라갔는데 라이브 클립 올라갔는데 오해님 직접 기타 쳐주시면서 맞아요, 봤어요. 사실 제가 이제 솔로곡인데 이제 오해님이 중간에 불러주시고 예. 예, 되게 즐거웠던 작업이었어요. 예. 근데 먼저 컨택을 하시고 또 이게 되게 멋진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또 곡이. 맞아요, 네. 진짜. 또 아마 써주실 때도 이게 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네. 써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찰떡 같은 맞아, 진짜. 곡이에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봄, 네.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오는데 네. 사실 녹음할 때 조금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아, 그거를.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 하나만 얘기하는 게 괜찮은데, 아니고 네, 괜찮은데. 이게 이제 사계절에 다 나오니까 아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그러니까 오해님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근데 오해님은 오히려 그냥 수현님 느낌대로 편하게 자유롭게. 예,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편하게 해주셔서 오히려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맨날 막 웃고 막 시끄럽다가 이런 노래 보니까 조용해지니까 아 왜요 왜요 가끔이 아 진지할 때도 있어요. 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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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기 좀 힘들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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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멋있는데 왜요 왜요. 감사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현 씨의 솔로곡 계절 잠시 후에 라이브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우리 또 경서 씨도 얼마 네. 전에 첫 미니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와, 첫 미니 앨범.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 앨범 제목이 ongoing, 네. 계속 진행된다 라는 뜻이잖아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앨범 제목명 ongoing처럼 이제 첫 미니 앨범을 내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길들 그런 거 앞으로도 쭉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뭔가 약간의 희망찬 그런 앞으로를 기대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앨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 네. 아, 이 타이틀곡 제목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네. 첫 키스에 내 심장은 120bpm. 네. 아. 제목이? 네. 오. 제목이. 네네네네. 첫 키스에. You kiss, 첫 키스.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어떤 곡인지. 아, 죄송합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노래는요. 제목 그대로 첫 키스에 내 심장은 120bpm 이라는 가사가 또 네. 있는, 들어가 있는 곡인데, 이 곡은 친구에서 연인이 되는 과정 속에 이제 생기는 감정 변화를 심장 박동수에 비유한 그런 좀 가사에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곡이에요. 나중에는 180bpm까지 올라가게 돼요. 전개가 있습니다. 네. 이 BPM이 beats per minute 분당 네. 몇 비트의 템포로 연주되는지 세는 네. 단위잖아요. 120bpm이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 띡덕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180까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주 숨이 정말 넘어갈 정도로 떨리는 이렇게 맞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두근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이번 노래 뮤직비디오에서 또 네. 처음으로도 연기에 맞습니다. 아, 또 도전을 하셨습니다. 네, 연기. 아, 근데 처음 제가 봤는데 처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떨림과 약간 이 심장을 또 붙잡으시면서 막 네. 이렇게 놀라는 표정과 와, 이걸 또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어떠셨어요?
너무 많이 긴장했어요. 그 전에는 그 전에 그 전전곡인가에 한번 살짝 큐피트 역할만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본 거 처음이었어서 제가 카메라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진짜 많이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막 숨을 참고 사진을 찍을 정도로 진짜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데 그 상황에 이제 연기까지 하려니까 진짜 많이 떨렸는데 또 연기 수업 한 그래서 세네 번 정도 받았어요. 아 뮤직비디오 찍기 전에 네, 세네 번 정도 이제 특강으로 받았는데 그 받고서 이제 약간 살짝씩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건 또 이렇게 다른 재미가 있구나. 오 재미를 또. 네 재미를 살짝 느껴서 그 촬영장에서는 처음에 좀 낯가리다가 진짜 즐겁게 되게 촬영했었습니다. 와 혹시 뮤직비디오를 찍고 난 다음에 네. 몇 번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막 정통으로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사실 보기까지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렸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다섯 번은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본 편이에요. 전에 건 아직도 제대로 못 보는데. 왜냐면 처음에는 이거 오그라져서 못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다섯 번 정도면은 괜찮네요. 네, 잘 이겨냈습니다. 네. 우리 또 홍미애님께서 키스데이인 오늘 정말 딱인 곡이죠. 저 벌써 진짜요? 들었지요. 이라고. 오늘 키스데이입니까? 그렇군요. 몰랐어. 오늘 키스데이군요. 많은 걸 알아갑니다. 네. 이 앨범에 총 다섯 곡이 담겨 있는데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셨다고 하네요. 아, 네 맞습니다. 뭐 전에는 조금 소녀 같은 노래, 조금 달달하고 어린 뭔가 풋풋한 소녀의 느낌을 많이 항상 냈었었는데 이번에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bpm부터 해서 좀 다른 이별을 담은 곡. 포함해서 뭔가 이번에는 소녀부터 조금은 성숙해진 그런 어른 같은 모습도 좀 담아보려고 다양한 모습을 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 앨범에 담긴 다섯 곡이 분위기가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곡마다요? 네, 곡마다 네. 거의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또 봄도 보면은 되게 살랑살랑한 봄처럼 맞아요. 막 되게 귀여우면서 또 궁금해 세 번째 트랙은 되게 맞아요. 여름에 듣기 좀 기분 좋은 노래이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다양한 장르의 노래 스타일 약간 느낌도 되게 다양하게 불러주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잔뜩 꽉 채운 첫 번째 미니 앨범인 만큼 네. 다양하게 꽉 담겨서 만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들으면서 되게 다채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우리 경서씨의 신곡 첫 키스 내 심장은 120bpm 라이브도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수현씨 그리고 경서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도 좋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들어볼 건데 수현씨의 라이브부터 만나보도록 저 먼저요? 맞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아 네 5월 29일인가? 5월 29일 날 발표됐던 노래 계절 한번 집중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담겨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절. 네. 조금 진지해져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전혀 괜찮습니다. 듣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현씨의 이번 신곡이죠. 쓸쓸한 감성이 느껴진 노래 계절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몇 번이고 지날 것 같아 계절이 끝나면 우리 걷던 그 거리 나무도 시들어가겠지 우리 같이 길을 걷던 그 시절이 이젠 기억이 안 나 어지럽던 순간들이 다 그리워져서 더 그리워져서 다시 겨울이 찾아오면 그땐 봄처럼
날씨를 계속 봐도 그려져만 가네. 네가 없는 저 하늘을 봐도 별이 하나 없네. 다시 겨울이 찾아오면 그때 봄처럼 너를 안아볼 텐데. 어제 같던 여름은 벌써 떠나고 가을만 내게 남은 것 같아.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말처럼 쉽지 않아서 나 혼자 남은 방 안에 너를 불러보면 다시 겨울이 찾아올 때 나는 봄처럼 너를 안아줄 텐데. 어제보다 뜨거운 여름 안에서 가을이 우릴 기다릴 텐데. 계절이 다시 돌아오면 그 거리도 누군가로 잊혀. 와, 우리 수현 씨의 계절 라이브를 듣고 왔습니다. 와, 아니 수현 씨, 수현 씨 이게 바로 반전 매력이라고 하는. 네. 너무 진지했다. 아니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니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수현 씨대로 부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냥 오히려 신경 써서 그걸 하나하나 신경 써서 불렀으면 오히려 더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냥 수현 씨 느낌대로 그냥 불러서 이 감성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왜 그러세요? 나 이런 거 너무 슬퍼.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계속 이게 수현 씨 밝은 모습, 계속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다가 이게 진지하게 갑자기 노래 부르고 너무 멋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고. 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라이브를 두 번째로 부르는데요. 첫 번째 이제 컬트쇼에서 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요. 아~ 막 손 떨리고 몸 떨리고 막 그랬는데 너무 완벽했는데 여기는 좀 편안해. 편안해요? 그래 한번 했다고? 아, 한번 해서 편하고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아~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웬디의 영시티 수요일 2부 만남의 해피니스. 오늘은 수현 씨, 경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와 있는데요. 네. 최현미님께서 현충일에 컬트쇼 방청 가서 수현님 실물 영접했는데 너무 에너지 넘치시고 밝으셔서 팬 되었네요. 수현님 최고! 감사합니다. 네, 최현미님 감사드려요. 아니 근데 진짜 이 들으시는 분들께서 수현님의 에너지를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배도 에너지가 그 어떤 누굴 따라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에너지가 너무 밝고 사람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맞아요. 에너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이런 이렇게 처음 뵙고 뭐 몇 번 뵀지만 너무 좋아요 이런 게 그냥 신나요. 그래서 사실 그 유키스 활동 그러니까 군대 다녀와서 이제 좀 많이 이 자존감이 내려가 있었어요. 이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거며 혼자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이런 걸로 좀 되다가 이제 그때 또 느낀 거죠. 이렇게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너무 이 좋은 마음을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되게 근데 좋아해 주셔서 오히려 저는 더 감사드리죠. 수현님 팬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 근데 또 이렇게 칭찬해 드리면 부끄러워하니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현 씨, 경서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 등등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경서 씨의 봄이야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봄이야 별거 아닌 일들에도 설레이는 봄 데리들어 볼래 이것저것 재미 하나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 너 받기 싫고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영세 트리트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오늘도 난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남의 해피니스는 수현 씨 그리고 경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수현 씨가 유키스 데뷔 15주년 기념으로 미니 앨범을 발표하신다고요? 아, 네, 이야. 맞습니다. 아니,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6월 28일에 네, 15주년 프로젝트 앨범, 미니 앨범이 공개가 됩니다. 야. 플레이리스트 앨범명. 아, 네, 너무너무 플레이리스트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 6인조로 또 컴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유키스 멤버를 저까지 포함해서 이때까지 했던 멤버가 10명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회사 탱고뮤직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는 저랑 훈이라는 친구랑 기섭이라는 친구 있는데 네. 멤버들에게 이제 연락을 했죠. 15주년이니까 좀 특별하게 좀 한번. 같이 무대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회사에서는 당연히 바로 수락을 해주셔서 거의 작년부터 일을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멤버들 만나고 시간 맞추고. 근데 저번, 이제 6인조가 됐죠.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막 하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그쵸. 네네네. 그때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또 이렇게 기회가 에이. 되어서.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기분 좋은 것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게 뭐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도 그쵸. 있고 이 시간적인 스케줄을 맞추고 그쵸, 막 하는 것도 힘내죠. 되게 힘들고 계속 이렇게 해왔으면 모르겠는데 그쵸. 각자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다시 그쵸. 모아서 한다는 거 자체가 그 멤버 이제 대우도 해줘야 되면서 그쵸. 이렇게 맞춰주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는 조금 아 이거 진짜 가능한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는데 하지만 이게 이루어져서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플레이리스트가 나온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너무 네,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서 씨도 네.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아 네 바쁜 시기를 보냈습니다 네 약 대학 축제라던가 페스티벌에서 러브콜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좀 자주 많이 무대에 섰던 것 같습니다. 와. 이 관객분들의 호응을 정말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어떠세요? 딱 무대 이제 계단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얼굴 보이면 소리 질러 주시는 그게 네, 기분이 진짜 너무 사람들 많은데 뭐? 네,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친 채로 올라가더라도 그 하고 내려와서 차 타고 한 30분 정도는 계속 막 아드레날린이 와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맨날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이 무대에서 불렀을 때 가장 반응이 좋은 곡이 뭔지 뭐 많이 있겠지만. 네. 뭔가 첫 소절에 딱 나의 엑스에게라는 곡이 아 유명하죠 네, 우리 다시 만날래 하면서 사람들끼리 이제 딱 꽂히니까 그쵸. 그때 호응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뭔가 1, 2절 사이가 원래 굉장히 짧은 곡들을 많이 해서 뭐 중간에 호응을 받을 일이 많이 없었는데 이 첫 키스 내 심장은 120bpm이 1, 2절 사이에 이제 이렇게 아 하다가 딱 멈추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또 박수 쳐주시는 그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그 사이에 뭔가 오 너 잘했다 이렇게 뭔가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 막 이런 느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야 신곡에 대한 또 피드백을 받는 느낌이기도 네, 하고 응원받는 맞아요. 느낌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아 근데 막 특히 막 그런 노래 나의 엑스에게는 전고 이렇게 막 전주 나올 때부터 막 와 이렇게 막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기분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 봄엔 서울, 부산, 대구에서 콘서트도 여셨잖아요. 네. 첫 전국 투어였는데 네, 이 소감을 네.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첫 전국 투어였어요. 제가 원래는 공연해도 서울에서 이제 한 이틀 정도 작은 홀 빌려서 했었는데 이렇게 전국 투어라고 뭔가 명시를 하고 시작하니까 부담이 진짜 많이 됐거든요.
원래는 이틀만 해도 막 체력이 하루 그쵸. 해도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또 맞아요. 바닥이 나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시작해보니까 이제 저는 2주 간격으로 했었거든요. 서울 이틀 그다음 다음 주 부산 다다음 주 대구 이렇게 했는데 그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이걸 네. 해야 될 것만 같아 부담감이 하고 싶고 맞아요. 빨리 재밌는 마음으로 그쵸. 빨리 여기에 가서도 노래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되게 재밌게 투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혹시 이곳에서도 공연을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있으신지? 우선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세 곳에서밖에 안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진짜 많이 제발 여기도 와 주세요 하는 분들 많죠. 많으셔서 우선 육지를 먼저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바다 건너 제주도에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먼저 스타트를 끊고 싶다. 네, 라고 그렇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화이팅 화이팅. 예,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 귀 터질까봐. 혹시 회사에 지분 있으신 거 아니죠? 진짜 응원하고 싶어요. 응원하고 싶어서 아, 네.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이번에 수현 씨가 쓸쓸한 이별 노래로 경서 씨는 달달한 러브송으로 컴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받아볼까 합니다. 사랑과 이별 사이. 영스 가족분들의 스윗한 사랑 이야기,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이별 스토리 저에게 나눠주시면 더 달콤하게 그리고 더 쓸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사랑 이야기는 경서 씨의 달콤한 목소리로, 이별 이야기는 수현 씨의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드릴 거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바로 나눠주세요. 혹시 두 분은 주변 분들한테 연애 상담도 많이 해주시나요? 저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오, 네. 주로 어떻게? 뭐라고? 일단 이게 저는 약간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좀 상대방에게 배려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쁘게 하지 않고 좋게 하면 좋게 돌아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아, 누구의 편을 드는 것보다는. 그죠? 네. 그렇게 중간 입장으로. 중간 입장으로. 네. 그럼 친구가 약간 뭐라고 하진 않아요? 말을 그쵸, 하는. 그쵸. 하긴 하죠. 내 너는. 너 내 편 안 들어. 이렇게. 내 친구야 봐봐. 이렇게 하면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면 아 근데 또 그런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평화주의자처럼. 네, 제 친구들 뭐 결혼한 친구도 많아요. 결혼을 이렇게 막 이루어준 거.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번에 잘 화해하고 이제 결혼하면 내가 축가 불러줄게 해서 축가도 한 두세 명 불러주고. 와 진짜요? 네. 와 이야 멋있다. 러브 큐피터. 와. 아니 혹시 경서 씨는요? 저도 해주긴 하는데요. 그 뭔가 진짜 딥한 고민은 들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딥하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볼까 하면은 좀 들어주는데 저는 웬만하면 상대방 입장을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막 가볍게 싸우고서 막 야 나 너무 짜증나 이러면 감정이 막 치달았을 때 가벼운 걸로 막 이렇게 약간 투정 비슷하게 저한테 고민 이제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흘려들어요. 어차피 해결할 거니까. 어차피 해결할 거니까. 네, 이거 그냥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냥 그랬구나.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냥 이 정도만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되게 다 평화주의자 그런 느낌이네요. 아유 좋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의 러브 스토리에도 몰입을 많이 하시는 편인지, 예를 들면 약간 연애 프로그램을 봤을 때라던가 뭐 그럴 때 궁금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안 보세요? 네,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진짜 못 보겠어요. 뭐 왜요? 막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많죠. 뭐 되게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막 심리적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 좋아했다, 이 사람 좋아하고 나 그걸 못 보겠어요. 한 명 좋아하면 그냥 그분 좋아해서 왜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 마음이 바뀌는 거 싫어한다. 네. 왜 마음이 바뀌는지 모르겠다. 그쵸, 좀 한결같은 그 해바라기 스타일이어야지. 해바라기 스타일. 경서 씨는요? 저는 조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막 연애 프로그램은 과몰입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영화나 뭐 드라마 그런 안에는 이제 또 퐁당 빠져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거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워낙 이렇게 막 많이 올라오니까 너무 많아요. 궁금해서 맞아요. 보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울컥하거나 이런 적이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런 뭐 연인들의 이별 뭐 이런 걸로는 절대 슬프지 않아요. 절대 슬프지 않아요? 저는
그 7분만의 선물이라는 영화는 진짜 아~ 거의 아~ 영화 안에서 거의 아~ 모든 그 아~ 얼굴에 있는 가족 이야기. 예. 그런 가족 이야기 막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좀 느끼는 어~ 편이고 그날 사랑 이야기는 울지 않는다 절대. 예, 좀 약간 공감을 좀 못 하는 아~ 편이고. 해바라기이지 않는 이상. 예, 아~ 약간 가족 뭐 형제 아~ 아니면 우정 이쪽에 조금 저는 좀 많이 아, 온, 예, 오는 편이고. 아~ 진짜 7번만의 선물 볼 때 영화관에서 진짜 저 진짜로 코, 눈 완전 정말 슬펐죠. 너무 슬퍼. 너무 슬펐던 네. 그런 영화죠. 지금도 말하면서 너무 슬프다. 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 경서 씨는요? 아, 어떤 질문이었는지 지금 다 아, 아까운데. 영화나 드라마 속 네. 아, 아까 울컥한 적 있으시다고. 아, 네. 저는 울컥한 적 있어요. 네. 울컥 많이 합니다. 저는. 아, 그런 거면서 약간 몰입을 하시는. 네, 몰입해요. 그래 몰입을 하려고 보기도 하고 아, 일부러 더 몰입을 일부러. 네. 아, 그쵸. 좀 제 스스로 감정이 약간 뭐 다양하지 않은 편이라서 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더 느껴보려고 어, 감정을 좀 느껴보려고 아, 한다. 네. 나도 그럼 느껴보려고 해야겠다. 아니 사람마다 다른 네. 거니까. 다양한. 네, 다른 거니까. 네. 네 뭐 짱구 보고 울고 막 그러니까. 아, 사랑에만 딱 눈물이 안 나시는 거예요. 네, 짱구도 울고. 아~ 네. 그 원피스 만화 그 초파가 아. 버섯 갖고 올 때 울고. 다양한 저도 그런 사랑과 그런 네, 좀 느끼려고 에이, 노력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네, 도전! 도전! 완설우분의 다양한 달콤한 사랑 이야기, 씁쓸한 이별 스토리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또 한 곡 들어볼 건데요. 이번엔 경서 씨가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 들려주실 거죠? 아, 네. 이번 첫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bpm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의 변화에 좀 집중해 주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우리 경서 씨의 달달한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bpm. 싸웠던 X와 헤어지고 술만 마시던 날 남자 많다며 위로해준 그때부터요 쓸까 남자친구도 아닌데 언제부턴가 널 기다렸나 봐 나 취한 건 아닌데 네가 정말 좋아서 그랬나 봐 첫 키스에 내 심장은 120bpm 세상이 멈춰버린 것만 같아 꼭 안아줘 이 노래가 끝나지 않도록 템포를 올려 너를 사랑할래 이 밤이 새도록 상담하던 너가 미웠어 사실 내 맘 알면서 질투나게 하려고 그런 거야 첫 키스에 내 심장은 120bpm 세상이 멈춰버린 것만 같아 꼭 안아줘 이 노래가 끝나지 않도록 템포를 올려 어제까지 좀 망설였었어 친구도 아닌 사이가 될까봐 손잡아줘 이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템포를 맞춰 너랑 걸어볼래 백허그에
감사합니다. 와, 경서 씨의 첫 키스 내 심장 120 BPM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야! 와, 근데 오, 너무 잘하시네요.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저 나중에 보컬 트레이닝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목소리 톤도 너무 예쁘고. 예. 어떻게 살랑살랑 이렇게 목소리가 간드러질 수가 있죠? 어, 목이 오늘 꽤 걸걸한데요? 걸걸하다고요? 꽤 걸걸했습니다. 너무 예쁜데? 너무 좋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이 첫 키스 내 심장은 120bpm 이 가사와 이 타이틀을 너무 잘 설명해주는 그런 네. 그런 목소리예요, 그냥. 예. 그리고 아까 경서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BPM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백허그에 180까지 간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백허그였구나. 아, 이제 궁금증 해결. 어, 진짜? 네, 맞아요. 백허그였습니다. 아니, 내가 느끼기에는 이 목소리, 그러니까 가사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이 경서 씨의 목소리에 맞춰서 가사를 쓴 느낌이랄까? 오, 진짜요? 네. 오, 진짜. 그만큼 좋네요. 너무 찰떡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 박혜동님께서 경선님 목소리는 못 참죠 라고. 아,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하은지님께서는 어떻게 저리 편하게 곰을 쭉쭉 뽑아내시지 역시 대단해요 라고. 아니 지금 여기가 다 시뻘개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우리는 네. 보이지만 부르는 사람은 막상 그렇게 편하지 않고 힘들었다. 네, 맞아요. 네, 진짜 이게 부르는 사람과 보는 사람 또 다릅니다. 와. 네, 진짜 그만큼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편하게 들려주셨다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옆에서 계속 이러고 아, 있으시고. 저도 선배님 이름이라도 적어서 이러고 있고 싶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럼 우리 영수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달콤한 사랑과 씁쓸한 이별 사연들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사랑 이야기는 우리 경서 씨가 달콤하게 또 이별 이야기는 수현 씨가 쓸쓸하게 읽어주세요. 일단 경서 씨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1274님 남자친구와 7년 넘은 장거리 커플입니다. 비록 멀리 있어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 늘 서로를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연애 기간 10년 채우면 결혼하고 싶네요. 경서 씨의 달콤한 목소리로 응원해 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와. 네, 7년 넘은 장거리 커플이라고 하시는데요. 3년만 채워서 행복한 결혼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와! 와. 야, 이 장거리 커플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 7년을 유지한 것도 야. 진짜 대단하시고 3년은 뭐 금방 가시지 않을까? 그렇죠. 7년을 만나셨는데. 네, 그런 생각이 와. 듭니다. 네, 또 우리 다음 우리 수현 씨. 네. 2124님 사연 보내고 싶은데 뭔가 너무 저의 뻘짓이 생각나서 혼자 간직하겠습니다. 지금도 막 생각나서 입을 뻥뻥 차는 중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어, 사연 보내주세요. 네, 궁금하네. 네, 너무 이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게요. 아니 약간 보내다 만 느낌이세요.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네, 약간 네. 누락된 것 같아서 네. 지금 이거는 보내시다가 만 거라서 어 보내주세요. 약간 이런 것 같잖아요. 아 경서 씨 있잖아요. 아 아니다. 어,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됐다. 그치 긁어줘야지. 네, 약간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 됐다. 아니다. 근데 나 혼자만 가지고 약간 이런 거 애매해요 지금. 예, 네, 그렇게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뻘치라고 말씀하지 이게 뻘치 아니 제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네. 네. 또 우리 4059님 그녀를 결혼식장에서 상대방 하객으로 처음 봤어요. 사람 빛이 난다는 말 믿지 않았는데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9년을 그녀의 흑기사로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는 동생으로 지내다가 누나의 동생이 아닌 남친으로 지내고 싶어 허락해 줄래? 라고 고백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더군요. 3일 뒤에 그녀의 집으로 울면서 달려갔는데 절 환한 얼굴로 반겨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지금 10년째 저희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또 둘도 없는 저희 든든한 친구로 예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와. 예. 와. 오, 다행이다. 해피 엔딩. 좋다. 이야. 첫 만남에서부터 그 여자분께서 너무 빛이 났고 와. 첫눈에 반한 거잖아요. 와, 9년 동안 이제 와 지켜주고 아. 그러고 와. 나서 이제 허락해 줄래 했는데 또 바로 또 3일 뒤에 허락을 해주시고 이제는 10년째
지금 이걸 또 아내분께서 듣고 계시다면은 감동받을 그죠. 것 같아요. 네. 또 막 첫 만남도 막 떠오르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둘이 경서 씨 다음 거 부탁드릴게요. 네, 1372님 아까 장거리 연애 하신다는 분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연애 10년 하고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네. 연애 10년 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아~ 결혼은 또 다르게 행복합니다. 아~ 라고 하시네요. 와, 너무 달달하다. 좋다. 이 결혼은 또 다르게 행복합니다. 요 말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 연애 10년이라는 게 또 쉬운 일이 그죠. 아닌데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8225님, 오늘 웬디님이랑 게스트분들이랑 합이 좋은지 건강 넘치는 웃음소리와 함께 텐션 업! 분위기 업! 유쾌해서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에너지들도 너무 좋고 아 진짜 제가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현씨, 경서씨와 함께한 만남의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마지막 인사랑 앞으로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네. 저 웬디 영스트리트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늘 오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선배님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저 덕분에 그냥 막 웃다가만 가는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감사했고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경서님 라이브도 잘 들었고 오랜만에 웬디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앞으로 나올 이제 유키스 앨범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수현이는 언제 어디서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다시 입에서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경서 씨 또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멋진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멋진 라이브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두 분 보내 드리면서 수현 씨의 소주의 요정. 네.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쌉싸란 달달한 아찔한 그대 에러, 에러, 에러.